국학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한국의 유교 책판이 현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는 제12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 1월과 4월에 열린 등재소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등재 권고가 나온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교 책판은 영남 지역 305개 문중에서 기탁한 718종 63,22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선시대 500여 년간 지속된 집단지성의 성과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11개의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